우리 요한계시록 6장의 네 번째 강해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강해들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한꺼번에 많은 것을 드리지 않으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조금씩 공부할 테니까요. 요한계시록 6장에 몇 가지 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섯 가지 인이 있다라고 했죠. 그 여섯 가지 인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산고들 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산고들. 그런데 이 산고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재림 때까지의 그 교회 시대, 2000년 교회 시대를 산고 시대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 산고신학이란 무언가라는 공부를 했어요. 두 번째는 흰말 탄 자는 누구인가? 기억나시죠?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이 흰말 탄 자와 신 그리스도 주의의 산고 그랬어요. 네오 크라이스트 네오 크라이스트 디올로지 산고 birth pangs 새로운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산고를 만드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어요. 자, 우리 계시록 공부가요 상당히 힘든 공부예요. 왜냐하면요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 66번째에 있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이 66권 중에서 구약 39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책이고 신약의 27권 중에 26권은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 한 권인 요한 계시록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 책이 쉽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냐? 그 안에 상징들로 가득 차 있어요. 상징들로. 그리고는 은유들로 가득 차 있어요. 또는 비유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하려면 이전에 65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65권이 예수님 중심으로 된 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65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경은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성경 구절 요한복음 5장 39절 또는 누가복음 24장 27절 또 44절 그렇기 때문에요 65권의 성경을 예수님의 스토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요 아는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지만 이런 시각으로 해석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런 분들에게 혼동케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해석을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12장 3절 4절에 보면 이 비밀의 마지막 때의 말씀은 숨겨놔라, 닫아놔라, 나중에 내가 열어라 할 때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지만 숨겨놨어요. 숨겨놨다가 이제 요 근래 와서 이 요한계시록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에게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하나로 집약한 책이에요. 성서 집약 총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요, 이 집약한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런 시각에서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계시록을 볼 때 이 계시록이 풀리게 돼 있어요. 아멘이요? 예,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시각에서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이걸 잘 정리합시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요 이것을 한꺼번에 가르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 전체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아바 공부를 통해서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기초를 닦아왔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그 흰말탄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지난 시간에 그 흰말탄자가 신그리스도주의를 주창하는 분, 그분을 흰말탄자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 말은 뭐니? 종교 다원주의다? 이런 말 우리 기억나시죠? 이 종교 다원주의는요, 새로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가르침이에요. 성서에서 가르치는 정통 그리스도가 아니고 가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종교 다원주의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우리가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언제 디자인하셨어요, 예수님 이것을? 창세기지만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우리가 다시 봐요. 첫 번째, 감람산 설교에서 디자인한 것을 발표하셨어요. 감람산 설교에서. 기억나시죠? 주후 몇 년이에요? 30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주에 화요일에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는 주후 85년에 또 누구한테 말했어요? 요한에게 말했어요.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말세라는 것은 교회 시대예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을. 그리고는 요한에게 주후 몇 년이에요? 지금 95년에
요 적그리스도가 요게 흰말 탄자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요한에게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요 흰말 탄자가 어떤 모습이냐면 두 짐승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Two beasts. 두 짐승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런 부분을 자세히 이제 공부하게 될 거지. 그러니까요, 요 적 그리스도가, 가짜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 시대의 역사 속에서 발전돼 가면서 나타날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1세기부터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거 보였죠? 무슨 이즘이? 에비오니즘. 기억나시죠? 이렇게 쫙 가다가 가다가 이제는 다원주의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이게 발전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 왜 예수님이 이것을 디자인했나요? 그럼 우리가 무슨 공부했어요? 지금 이 세상은 그것 좀 적으세요. 이제 왜 예수님이 이것을 디자인하셨나? 모든 사람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학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학생들. 그러면 학생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한 학교다. 이 세상 7000년은. 그거 기억나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학생들에게 과목 중 하나가 뭐냐면 이것을 가리키러 이 세상에 내려오신 교장 선생님,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교장이 누구인 것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면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어느 나라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그리스 말이에요. 헬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신약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토스는 구약의 유대인들 말.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메시아. 똑같은 메시아. 그런데 메시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항상 성서의 이름에는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 뜻이 뭐냐? 삼위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자로서 기름을 부으신 분이에요. 이분을 구원자로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예요? 계시록에서는 그 구원자를 뭐라고 불러요? 어린 양.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인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구원자가 되실 것을 창세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 어린 양이 100% 인성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 인간들 차원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토스, 메시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창조 목적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오시는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학생들이 이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어린 양이심에 대해서 별로 고맙게 생각 안 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이분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그리스도가 이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학생들을
괴롭히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무슨 기능?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부터 시작을 해서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교회 시대에 나올 거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우리들은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가짜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려고 이 가짜들 주셔가지고 진짜를 더 맛보라고. 우리 피조물들은 없어야 소중한 걸 알아요. 공기가 더러워야지만 산소의 소중함을 알아요. 물이 더러워야지만 생수의 소중함을 알아요. 아파서 병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만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돈도 없어야지만 소중함을 알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흰말이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기고 이기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 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산고에, 그래서 신 그리스도 주의의 산고에 우리에게 산고를 주도록 적 그리스도, 신 그리스도를 주. 왜냐? 어떻게 요 산고를 디자인하셨나? 첫째, 변종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변종된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 이것 때문에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이 변종된 그리스도를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이건 비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대교단의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신부들이, 추기경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을 흰말탄자라, 흰말탄자, 겉으로 보기엔 거룩해 보이는 이것을 가리키는 그런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그냥 흰말탄자, 또는 이 사상을 흰말탄자, 이것을 우리가 요새 말로 하면 종교 다원주의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뭔가? 우리 다 알지만 다시 다 적으세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이 기독교인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신부들이, 추기경들이 정교회에 많은 유명한 그 소위 거룩하다는 분들이 뭘 만들었냐면 타 종교의 창시자들이 그들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 종교의 창시자들도 그리스도다 이렇게 디자인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사상들이 올 것을 다 미리 예언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 마태복음 24장 몇 절에 23절 기억나시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요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요 가짜를 생산해 나도록 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감동, 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성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 종교의 창시자들도 그리스도다. 그래놓고는 뭐라고 가르치냐? 첫 번째, 부처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였어요?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부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마호메도 그리스도다. 힌두교의 비슈나도 그리스도다. 공자도 그리스도다. 도교를 만든 노자도 그리스도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조그만 종교들 많아요. 그 종교들의 창시자들이 다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이 말도 다 적었어요. 모든 조그만 교회, 종교의 창시자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자가 있는 종교 속에서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언제 공식적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인정이 됐냐면, 중요하죠? 우리 로마 가톨릭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요. 그것을 바티칸 2 그래요. 바티칸 2. 이것이 1962년에서부터 65년까지 로마 가톨릭에서의 바티칸 2에서 이분들이 이것을 디자인했어요. 디자인해가지고 이분들이 이 로마 가톨릭은 알다시피 로마 가톨릭은 전 세계 기독교인의 52%를 차지하거든요. 52%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의 절반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이분들의 그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후에 로마 가톨릭 외에 있는 교단이 무슨 교단이? 그리스 그릭 오토닥 철치. 그릭 오토닥 철치. 또 러시안 오토닥 철치. 다들 큰 교단들이.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 그러죠. 이집트. 이집트전 이집트 꼽틱 오토닥 철치. 또요. 뭐 그 다음에 뭐 에티오피안 또는 뭐 유크라이니안 뭐 오토닥 철치가 많아요. 아시리안 오토닥 뭐 오토닥 철치가 웹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예? 이 오토닥 철치들이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이것을 받아줬어요. 이 사람들이 받으면서 또 개신교들이 프로테스탄트들 첫째 앵그리칸이 성공, 이거 성공해라 그러죠. 앵그리칸들 이거 다 받아줬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공식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루터 교회. 루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언. 그 다음에 베프티스트. 베프티스트가 뭐죠? 한국말로? 침례교회. 그 다음에 이제 메토디스트. 메토디스트가 뭐죠? 감리교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지만 congregational, congregationalist라고 그래요. 이건 회중교회라고 그래요. 요 congregationalist들이 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아, 미국의 그 청교도들 옮겨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청교도들 우리나라 말로는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하버드 대학 만들고 하버드 대학을 이 퓨리탄들이 만든 거예요. 다들 프린스턴 대학은 프레스비테리안들이 장로교가 만든 거고. 근데 이분들이 다 가가지고 이분들이 다 합해가지고 이 로마 가톨릭만 빼놓고 나머지 이분들이 다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WCC를 만든 거예요. WCC. WCC가 뭐죠? World Council of Churches. 네?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협의회, 한국말로요, 세계교회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놀랍게도요, 요 안에 소수는 아니지만 다수가 다가 제 보기에는 한 거의 90% 그 교단의 정식 공식 교리가 된 게 뭐냐면 요 가짜 그리스도, 요 종교 다원주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처도 그리스도고 마호메트도 그리스도고 공자도 그리스도고, 이것을 공식화한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로마 가톨릭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면 이거 다 합하면요, 합하면 약 한 70% 정도 돼요. 기독교인의 토탈, 전체의 토럴 크리스천의 around 70%.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가지고 복음주의 사관들, 복음주의라는 건 복음주의를 evangelical 그래요. evangelicals란 건 복음주의자들 그런 거예요. 이 복음주의자들은 말은 뭐냐면 only Christ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의 크라이스트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여기에서는 예수라는 말을 써요. 그 예수는 기독교 안에 있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수십 번 이야기해요. 예수라는 이름은 기독교인들만 쓰는 이름이에요.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야죠. 부처가 크라이스트고 또 마호메트도 크라이스트고 비슈나도 크라이스트고 공자도 크라이스트고 노자도 크라이스트고, 그러면서 각 종교의 크라이스트가 다 그런데 기독교의 크라이스트는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알아도 적어놓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미싱이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여기 자꾸 빠져요. 여기 사탄이 이렇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들을. 그렇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 예수가, 여기 기독교인들이 주장한 예수는 다른 종교의 크라이스트 중 한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One of them.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수는 많은 크라이스트 중 기독교인들만 해당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이제 흰말탄자의 사상이에요. 오케이? 자, 요걸 내가 지금 기초로 깔아놓고 오늘 내가 간단하게 설명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지진이 뭐냐면요. 첫 번째 지진이 구원론이, 구원론. 다시 말하면 salvation이, salvation theory가 구원론이, 이 구원론의 변화가 나온 거예요. 구원론의 변화가 뭐냐면요. 첫 번째요. 기독교 교회를 다니질 않아도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자기가 다니는 종교 거기에 머물러 있어도 구원받는다. 세 번째는요,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천 뷰예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보는 구원론이
뭐라고 봐요? 첫째, 교회 안 나와도 된다. 두 번째는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있는 그 종교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크라이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계세요, 거기에 종교에. 그러면 열심히 부처 섬기세요. 그러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요. 거기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뭐냐면요. 이분들의 믿음이 뭐냐면요. 만인 구원론이에요. 만인 구원론이에요. Universalism이지. 이걸 만인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세계의 모든 사람은 종교와 관계없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정통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지진이 얘기. 그동안 정통 기독교인들에게는 특히요 이것을 그대로 믿든 이 지금 인구가 대단하거든요. 이 안에 속해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믿냐면요 이성주의적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이성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성주의적 또는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휴머니스틱 비유를 봐도 그런 거예요. 인권주의적인 시각에서 봐도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봐도 종교 싸움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적어요. 기독교인 중에 대부분이라니까요. 기독교인 중에. 지금 흰말탄 자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지금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지각변동이 또 있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론에 변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도론이라고 해요. 전도론, gospel sharing이라고 할까요? 이건 좀 전도는 evangelism 그래요. 이건 전도란 소리. 또는 타민족에 갈 때는 미션이 이 복음을 나누는 그게 달라졌어요. 이 복음을 나눌 때 이 전도에서나 선교에서나 여기에서 이 개념이 달라졌어요.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이거는 그러니까 개종 반대주의라고 그래요. 개종 반대주의.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 anti-conversion. anti-conversionism. 이건 개종의 convert 한다는 건 종교를 바꾼다는 소리. 뭐냐? 한국에 사는 크리스천들아. 지금 불교 신자들이나 또는 무종교나 어떤 모든 사람들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들 개종시키지 말아라. 그것은 무례한 짓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개종 안 시켜도 다들 자기네 나름대로의 크라이스트가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분들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아 선교지에 가서 선교 현지에 있는 사람들 불교권이나 유교권이나 이슬람권에 가서 그분들 잘 섬기기만 해라. 그분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지 말아라. 지금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말이 선교사죠. 그렇기 때문에 개종시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지금 개종을 반대하는 크리스천들이
개종시키는 크리스천을 보고 욕을 해요. 미워해요. 뭐 하고요? 미워하고 욕을 하고 왕따시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 이미 디자인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을. 내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 이름, Christ, Jesus. 그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받았고 왕따당하고 나중에는 죽임까지 당할 것이라. 지금 이슬람 나라나 중국이나 또는 다른 힌두권의 인도나 그래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면 요새는 죽여요.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머지않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돼가게 돼 있어요. 그건 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gospel sharing, 이 evangelism, mission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냐면요. social gospel로 변해버려요. social, 사회복음주의로. social gospel이에요. 이 사회의 복음주의로 변한 사람을 개종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회를 개종시키자. 사회를 도와주자. 왜냐? 사는 사람들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괜히 괴롭히지 말아요. 종교 바꾸려고. 그 대신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말이 교회에서 나오는 말, 한국교회 최대 과제가 뭡니까? 그럼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요새 우리나라에서도요. 교회 사명이 지역사회 복음화라고 그래요. 그런 말 들었어요? 지역사회 복음화. 이게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교회 문을 오픈해서 그 사람들 서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붙잡아 놓고 예수 아니면 당신들 지옥가 그런 말 하라고 지금 지역사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했다가 다 두드려 맞게요. 그러면 오지도 않아요, 교회. 뭐 해요, 그 사람들? 지역사회 복음화 한다는 게 말은 복음화예요. 독거 노인들과 찾아가서 찬송 좀 불러주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당신들 지옥가에 그런 말 해요? 해요? 안 해요. 겉으로 보면 이게 속임수예요. 동네 가끔 가다가 청소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예? 청소해주면 아, 저 교회 괜찮구나 하고 그래도 교인 좀 늘릴 수도 있고 착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인정 봉사도 하고요. 어린이집도 봉사도 하고 병원 봉사도 하고 보건소 찾아가서 또 도와주는 일도 있고 고아원 도와주고 노숙자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당신들 지옥 가는 말은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이 좋으시는 거 예수 믿으십시오. 그 수준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동네 불교 행사들 같이 해요. 부처님 오신 거 축하합니다. 이래요. 또 어떤 사회관 밥퍼라고 그러죠. 밥을 퍼서 주는 거. 그걸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밥퍼하는 사람들 있는데 보니까 다원주의들이에요. 모두 말하는 걸 보니까요. 외국인 노동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돈 줘가지고 교회에 오십시오. 그러면 돈 받아서 교회 오는 사람 많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외국인들 많이 옵니다 해서 자랑하고 그래요. 근데 복음 안 전해요. 제가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20년을 한 사람이에요. 이 건물에서. NK 사역도 마찬가지. 모양새. 돈 주고 NK들 와갖고 예배 참석하게 해요. 연탄 배달하는 것도 할머니들에게. 이런 것들 다 좋은 일들이죠. It's social gospel이에요. 사회, social gospel이에요. 사회 복음주의. 근데 개종은 안 하는 거예요. 개종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빠요, 좋아요?
나쁘지만 우리 시각에서는 뭐예요? 당연히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구나. 예. 여러분들, 내가 이 시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당연히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고 막 공격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쁘다고 공격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싸움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 그거 갖고 싸움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뜻과 거꾸로 돼. 예수님은 뭐,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감남찬스러워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미션도요. 선교사들이 고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찬송도 하고 다 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안 해요. 선교사들이 진료소 하는 분들도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구원자라는 이야기에는 가끔가다 한두 번씩 양념으로 하지요. 그거 안 하면 죽는다라는 말 안 해요. 영어 학원 하는 미셔너리들도 많아요. 태권도 학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선교사들이 세미나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래요. 교회 개척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절대성이 빠진 것이 대부분에 눈치 보느라고. 이것을 우리가 비난하면 안 돼요. 왜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예수님 가까이 오고 계시군요. 이런 걸 보면서 힘말탄 자의 그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이게 보이는군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속으로 씩 웃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소셜 가스플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기독교인들, 소셜 가스플 하는 사람들과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비기독교인들은 왜 소셜 가스플 해요? 그분들은요, 인본주의예요. 인류애, 인권 존중, 인간 존중, 세계 평화, 살기 좋은 사회 만들기, 이 세상 천국 만들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해외에 코이카라고 있죠. 코이카, 국제협력단인가. 우리 여러분들 세금을 걷어가지고 해외에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 선진국들 다 있어요. 예, 그 사람들 예수 이야기 했다간 어떻게 돼요? 거기 직원 쫓겨나요. 착한 일 많이 해요, 그분들. 해외에도 밥퍼 사역이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 가갖고 밥을 퍼주는 사람들. 근데 그것도요, 소위 NGO란 말 들었지? NGO란 말이 뭐냐?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그래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예? 이것은요, 유엔 속해 있지 않지만 각 나라에서 이 NGO들을 다 라이선스 줘요. 그래갖고요, 이 NGO가 되면은 그 나라에서 자동차도 이 번호판이 좀 다르고 깃발 달고 다니기도 하고 해서 경찰도 잡지 않고 아주 특권을 많이 누려요. NGO가 되면 비자도 쉽게 받고 모든 부분에서 모금도 잘 되고. 이 NGO 그룹들이 그 안에 미셔너리들 많아요.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니 구원자다라는 말을 했다가는 쫓겨나버려요. 라이선스 뺏겨요. 절대로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혼돈에 빠져 있어요. YWCA, YMCA, 국내는 모르자 해외 나가서 뭐 NGO 하면 다 그래요. 월드 비전 알죠? 유니세프 알죠? Good Neighbors? 빌리 그리엄 목사님 아들이 하는 Good Samaritan?
purse. 펄스란 건 돈주머니 이야기. 예. 그러니까 모금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야기 못해요. 신문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요, 그래도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굉장히 조심하면서요. 거기서 이제 많이 변질되고 있어요. 내가 극동방송을 가끔 운전하다가 들어보면요, 이 혼돈돼 있어요. 똑같이요. 기독교 방송은 어때? 기독교 방송은 다원주의 그룹들이 하는 거예요. 이 그룹들이 하는, 이 그룹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지옥 갑니다. 말 못해요. 그거 하면요, 당신 아주 극보수구나. 이렇게 욕을 먹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요 극보수 소리를 듣는 요 사람들은 점점점 코너에 몰리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인데도. 그러네, 교회가 적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독교인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제가 던지는 질문이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는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의 분들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도 같이 던져줘야 돼. 이 선생님은요. 질문 뭔가면요. 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가지고 이 정통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변질시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변질된 것을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요, 참 멋있다, 인간성이 보인다, 인격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포용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민감한 기독교인들이구나. 그리고는 이 복음주의 사람들을 보면은 꽉 막힌 사람들이다. 이게 극보수들이구나. 요 사람들 왕따 시키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설 장소가 없게끔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우리 대답은 빤히 알죠? 이게 어디에 있다? 성서에서 예수님이 디자인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러면은 또 질문이, 성서 어디에서? 그러면 제가 성서 어디를 다 드렸어요. 감람전 설교에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23절에서 28절, 요한에게 말씀해 요한 1서 2장 18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나중에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하겠지만 이 세상이 이제 이것이 더 이제 무르익은 것이 두 짐승 학설의 두 짐승, 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18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두 짐승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우리 공부할 거예요.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 많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을 보지를 못하고 말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 예. 그 답답해.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그대로 하게끔 주님이 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교회 시대에 신학자들에게
종말론 학설을 창안케 했어요. 종말론 학설들을. 그걸 내가 자세히 설명 못해요. 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종말론 학설들을 보면 역사적 전천년주의라 그런 게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두 번째는 무천년주의. 무 없다는 거예요. 무천년주의. 세 번째는 세대주의. 그래요. 세대주의. 요 세 학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요 세 학설이 대부분 요 복음주의 사람들이, 에반젤리컬들이요, 주장하는 그분들이 수용하는 학설들이에요. 보는 시각이 조금씩만 다르지 공통점은 이 복음주의 사람들이 수용하는 학설들이 뭐였죠? 처음에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것이 뭐라는 것은 제가 설명 안 해요. 두 번째는 무천년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대주의. 오케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재림 전에는 이 사회가 아주 나빠질 것을 보는 견해. 이게 중요한 견해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는 이 사회가 산고가 있을 것을, 이런 말로 표현하면 돼요. 우리 공부했죠? 복음적인 산고, 자연 산고, 사회적인 산고, 경제적인 산고, 모든 이 사회가, 사람들도 다 거짓말 많이 하고 불법이 심하고 아주 사람 살기 힘든 산고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그러다가 이 산고가 아주 심할 때 예수님이 쫙 오신다고 믿는 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종말론이, 이것을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영어로는 pessimistic, pessimistic 이런 말 썼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비관적인 견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때부터 이 서양 사회가 소위 colonialism, 제국주의로 변하면서 enlightenment라는 말은 뭐냐면 계몽주의, 사람들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industrial revolution이 뭐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것이 다 그때 1600, 1700 막 이럴 때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 신학자들 중에서, 이 신학자들 중에는 지금 이쪽 이 그룹들이, 신학자들 중에서 새로운 종말론을 디자인한 거예요. 새로운 종말론을. 그것을 후천년주의라 그런다. 후천년주의. 이 후천년주의라는 이 개념을 새로운 그룹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님의 디자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고 신학을, 또 이 흰말 타는 이 이야기, 또 뭐가 또 있죠? 흰말 다음에 두 짐승 이야기, 나중에는 이것이 더 발전해서 큰 성 바벨론까지 가져요. 음력까지. 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종말론, 후천년주의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후천년주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뒤따라오는 그룹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기독교 교회. 이 후천년주의 따라오는 분들이 지금 내 칠판에 적어놓은 이 그룹들이 나중에 다 따라온 거예요. 이 그룹들이, 이 후천년주의를. 자, 그러면 후천년주의 종말 사상이란 뭔가 이게?
이것이 오늘 내가 설교하는 중심되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짧아요. 길지 않아요. 이 후천년주의 종말론 사상이란 무언가예요. 이 사상은 아까 그 전에 세계의 사상은 뭐였어요? 이 세상은 비관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나빠졌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상이죠. 그렇죠? 이 후천년 사상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 세상은 첫 번째 낙원이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빠지는 게 아니고 점점 잘 돼야 된다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뭐냐? 이 세상은 낙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는 이 세상은 천국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이거 기억나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 있는 게 아니고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낙원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낙원화.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한 종류의 사람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두가 다 종교가 다르고 뭐 관계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종교 구별 없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만인 구원론, 유니버설리즘이에요.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지금 종교다원주의와 이게 같이 입이 맞물려 있어요. 자기 종교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안티세미티즘 사람들이. 왜 유대인을 싫어해? 너희들 선민 의식 가지고 니네들만 잘났다고 까불자느냐.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이퀄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친 팔레스타인이에요. 유엔도 마찬가지고 이게 유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생각. 나중에도 다음 날에 내가 또 설명할게요. 오늘은 제가 이게 기초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이분들이 그러면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지금 이 말 잘 들었는데 이 세상이 천국인데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세상 살다가 죽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 낙원인데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들 그 주장마다 학자들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리서치를 많이 했어요. 각자가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래요. 이분들도 이 학자들도 정돈이 안 돼 있어요. 내가 보면요. 예. 그 정돈 안 돼 있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요. 한 세 가지 부분으로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이 낙원이기 때문에 이 낙원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으로 귀환해야 되잖아요. 이 낙원이니까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귀환하느냐 이 세상으로 죽은 사람이. 그중에 하나를 뭘 이야기하냐면 윤회설을 믿는 거예요. 윤회설, 동양 종교 의식을 믿는 거예요. 힌두교, 불교, 시크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윤회설 믿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사람으로 다시 환생하기도 하고 뭐 나무나 동물이나 이렇게 환생하는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인데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뉴에이지 사람들도 다 비슷비슷해 모두 다. 예. 그리고 힌두교 이분들 다 믿죠? 불교 다 같은 그리스도라고 믿죠? 자, 그러니까 귀환하는 방법이 첫째가 뭐예요? 무슨 설? 윤회설이에요. 윤회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들, 오늘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죽으면은 우리가 다시 신으로 귀환한다. 신, 가스로. 근데 이 신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귀신이에요. 귀신. 소문자 G의 가시. 귀신으로 다시 귀환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우리가 유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 보면 조상신이 있어요. 조상신. 그렇죠? 그 조상신이, 조상이 죽었다, 죽었는데 신으로 귀환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신 제물 마치고 사진 붙여놓고 우리가 추석 때니 뭐니 그걸 다 하잖아요. 다 집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집에다 다 모시고 있잖아요. 이 조상신 개념이에요. 이 귀신으로. 그리고 우리가 귀신으로 다시 귀환한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타종교를 다 안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 귀환 방법은 뭐냐면요, 잠자는 게 수면, 수면적 귀환이라 제가 이렇게 말을 좀 붙여봤어요. 이게 다 어디에 책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만든 거예요. 학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거예요. 죽으면은 잠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을 그냥 단적으로 보면 사람이 죽으면은 잠자고 있던 무의식으로, 의식 없이 잠을 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우리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들은 죽으면은 잠잔다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이걸 안식교는 이렇게 믿어요. 지금도요, 죽으면은 낙원 가는 게 아니고 잠잔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잠잔다는 뭐예요? 우리의 육이 땅에 묻혀서 지금 잠자는 걸 보는 거예요. 육. 그 다음에 혼과 영은 어디로 올라가요? 낙원으로 올라가는 게 정통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믿음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잠잔다는 거예요. 잠잔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천국이 완성되면, 그러니까 사람 잘 살기 위한 그런 환경으로 완성되면은 요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가, 믿음 체계가 이 최소한 이 세 가지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기초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 낙원이다. 오케이? 그리고는 저 세상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는, 이제 여기 내가 말의 결론에, 살아있는 우리는 소위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패러다이즈, 낙원화 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종교 개혁 후에 계몽주의가 움틀면서 이 사상을 기독교인 중 일부에게 집어넣었어요. 그 중에 또 유대인들에게도 집어넣고, 우리가 나중에 다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것을 요새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뭐 일루미나티니 또는 프리메이슨이니 또는 제스위트, 예수회, 이런 거 다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이 사상을 가진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낙원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세계 질서를 구현해야 된다 보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 그래서 New World Order, 그러죠? 그래서 그 라틴 말로 돼 있는 건 제가
여러분들 핸드폰에 집어넣었죠? 미화 1불짜리 딱 보면 그 뒷면에 보면 신세계 New World Order가 딱 나와요. 미국이 1770몇 년에 독립이 됐어요? 1776년에 7월 4일에 미국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질 때 조지 워싱턴 사진하고 1불짜리 보세요. 요 신세계 질서라고 딱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낙원화 만들자. 근데 동시에 일루미나티를 만든 분이 다 이 제수잇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라고 그래요.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똑같이 미국이 독립이 언제 됐어요? 1700? 여기도 똑같이 1776년 메이 퍼스트 일루미나티를 만들었어요. 미국하고 똑같이. 그 일루미나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또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에 또 내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분들이 만든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을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퍼져버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기독교 이분들이 다 그 사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후천년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기독교인 중에서 이런 아담 같은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당연히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더 자세한 것은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할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놔두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아 이건 뭐 다 계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뒷짐짓고 있으면 되겠구나. 뒷짐짓고 있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뒷짐짓고 있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는 그냥 그걸로 머리에다가 담고만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예. 이런 것을 보거든 내가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리고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놈이라고 제가 말합니다. 극성을 부릴 거고 이놈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혼돈돼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학생으로 디자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때 여러분들과 나예요. 또는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자신처럼 다원주의를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이 사람들이 어디가 잘못되긴 잘못됐는데 이 사람들도 혼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이 성할까? 악이. 왜 이 나쁜 놈들이 더 득세를 할까? 이런 지금 복잡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다. 그리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이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외친다고 그래서. 왜? 점점점 더 이 세상은 더 악해지게끔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 물결이 막 오는 데서도 아니라고 막 해치고 가는 의인들이 있고 그런 의인들이 되라고 이런 걸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미리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인들을 이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핍박 안에서 그래야지만 이런 의인이 됐을 때 우리도 정신 차리게 돼요. 깨어나게 돼요. 네, 망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 이 흰말탄 자가 누구다. 이 지금 새 뉴 월드 오더가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 이것을 다 우리는 알고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 아 그렇군요. 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분들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눈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이런 시대구나. 혼돈돼서 이게 문제, 뭐가 문제일까? 혼돈된 사람들에게 정돈시켜주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하시는 말씀. 사마리아 여자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밭을 내다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게. 밭이 휘어져 가지고 추수할 게 쫙 기다리고 있단다. 그런데 추수할 게 기다리고 있는 이 밀리, 이걸 심은 자가 누군지 내가 심어 놨단다. 옛날에 사마리아 사람들 건지려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어 놨는데, 내가 심었는데,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나 구약에 남은 자들이 이분들이 자라도록 물 주고 햇빛 주고 다 했단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할 일이 뭐냐? 그냥 너희들 수고하지 않았다. 그냥 거두기만 해라. 그냥 거두도록 딱 준비 다 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지. 근데 우리는 지금요, 요 걷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 걷는 일을 하면은 씨 뿌린 자와 그 다음에 수고한 자들, 물 주고 이거 수고한 자들과 너희들과 혼인잔치에서 잔치에 참여할 거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지막 때 이 하베스트하는 그냥 걷는 일만 하는 딱딱 딱지만 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 과거에 수고한 우리나라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많은 주님이 또 기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과 우리 다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짭은 뭐예요? 황 목사야, 너는 내가 보내준 내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이 신비를, 이 비밀을 가르쳐줘라. 그러면 뛸 거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가르쳐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뛰면은 딱딱 추수할 사람들을 탁탁 앞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은 오 마이 갓, 땡큐. 나 그동안에 혼돈스러웠는데 아, 이제 내가 알게 되겠네. 안 해. 이런 일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거두는 일을 하실래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잔치에 올라가서 같이 즐거움을 누릴 사람은 뛰지 않으면 안 되게끔 성령님이 계속 괴롭히세요. 아멘이죠?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미리 디자인하신 것을 이렇게 한눈으로 한번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 흰말 중에서 가장 악독한 강한 파워를 가진 흰말 이야기를 섭렵했습니다. 이 흰말이 이제 후천년주의라는 그러한 종말론 사상을 이미 16세기부터 가지 있게끔 준비하시고 이 사상에 지금까지 오면서 온 교회를 혼돈스럽게 하고 있는 이런 세대에 저희들이 이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섭렵했습니다. 우리 각자 각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것을 또 외치는 파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도전케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